축산 농가에서 쏟아져 나온 엄청난 양의 분뇨가 인근 저수지로 쏟아져 들었습니다. 이 저수지에 심각한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주민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경남 밀양 단장면에 있는 감물리 저수지입니다. 허염 부유물이 저수지를 뒤덮었습니다. 바로 축산 분뇨입니다. 4km 가까이 이어진 도랑도 분뇨로 가득 찼습니다. 축산 분뇨가 도랑을 통해 이곳 저수지로 유입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방제 작업이 한창입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 차단막을 설치하고 수질 개선제를 연신 뿌려봅니다. 하지만 이미 유입된 분뇨로 인해 저수지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농어촌 공사는 55만여 톤 규모의 저수지에 분뇨가 15톤가량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조 발생이라든지 수질 오염이 당연히 우려되기 때문에 그 수질 그 개선 약품을 지금 저희들 보관하고 있는 거 투입을 하고 있는. 이 사고는 2,500여 마리 돼지를 키우는 축산농가의 분뇨 저장소에서 연결 파이프가 끊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몇 시에 수질을 했는데 그때 아무 시간이 없었습니다. 6시에 작업하려고 미를 한참 도는데 동네 주민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비가 온다든지 그럴 때 그 오염 물질이 그 농장 전체에서 흘러내려서 농어촌 공사와 밀양시는 저수지 전체 수질 정화 작업과 함께 해당 축산 농가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